18. 현대가 전체적으로 앞서는 그런 경기를 했고 도로공사 좀 경기가 잘 안 풀렸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현대건설은 반드시 승리가 절실히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 첫 세트를 일단 가볍게 25-18로 가져왔네요. 특히 이제 도로공사는 니콜이 단 4점에 그치면서 참 어려운 경기를 했고 현대건설 오늘 1세트에 일단 지금 황현주 선수가 부상으로 안 나왔어요. 네, 어제 훈련 중에 조금 부상이 있어서 그 자리를 지금 김주하 선수가 잘 메꾸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2세트가 막 시작이 됐는데요. 니콜이 연타로 올려주고 속공 받아냅니다. 다시 직선을 봤는데 김선영 네트 위 여기서 네타치 범실이 나왔죠. 그렇군요. 네트에 저렇게 이제 붙은 볼들은 예. 점프를 할 때 몸의 중심을 균형을 잘 잡아야 되겠죠. 네. 염혜선 선수가 네타치를 했네요. 자, 먼저 포인트 올려놓고 있는 도로공사인데 바로 응수하는 양효진입니다. 양효진 선수 좀 길게 빠졌다가 따라 두르면서 머리 쪽에 이동하면서 예, 브라킹이 있었지만 닿지 않고 예, 공격을 성공시키네요. 1세트에서 6점을 득점을 해줬고 또 일단 황현주 선수가 오늘 없기 때문에 양효진 선수가 팀의 에이스 역할을 좀 해줘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서브 범실이 지금은 조금 엔드라인을 벗어났죠. 예. 양효진 경기당 16득점 팀에서는 두 번째로 많은 점수를 올리고 있는 선수. 네, 첫 세트에서도 브라킹 하나, 서브 네. 하나 득점 있죠. 점수는 2-1 2세트. 서브가 들어갔고요. 김주하가 받았습니다. 이 하나 득점입니다. 지금 니클과 하준임 선수의 더블 브라킹을 이 하나 선수가 뚫어냈습니다. 오늘 경기 말씀하신 대로 지금 3, 4위 경기고 두 팀 간의 승점 차가 7점입니다. 이 현대건설 입장에서는 올 시즌 전체를 놓고 봐도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경기인데요. 네, 오늘 승점을 반드시 챙게 되죠. 네. 잘한 경기 성공대 선수. 그만큼 오늘 중요한 경기를 지금 현대건설은 가져가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4라운드에 들어서 지금 두 번의 경기를 치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이겨야 되는 그런 경기입니다. 최근 3연패에 빠져있는 현대건설이고요. 지난 GS건설 그리고 GS칼텍스와 기업은행 경기를 모두 내줬습니다. 니콜의 연타 받아냅니다. 백어택 공격 성공하는 박슬기. 네, 박슬기 선수 백어택. 지금 이재현 선수가 백어택이 돌면 지금 몸을 중심을 바깥쪽으로 오른쪽으로 돌아야 되는데 몸의 중심이 안쪽으로 빠져 있었죠. 예. 그러니까 볼이 각이 지금 바깥으로 예, 나갔습니다. 그렇군요. 예, 정면으로 봐야 되는데 몸이 측면으로 있네요. 그러면서 동점이고요. 아, 표승주 아웃이 됐는데요. 터치 아웃이 아니냐는 얘기인데요. 지금은 조금 타이밍이 맞지는 않았거든요. 김영일 주심인데요. 선심과 부심들을 부릅니다. 합의 판정을 하고 있는데 예. 표승주 지금 선수가 타이밍이 좋지는 않았어요. 자, 여기서 볼까요? 손에는 안 닿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박슬기 손이고요. 도로공사 선수들은 박슬기의 손에 맞았다는 얘기고요. 네, 지금 라인심이 네. 터치아웃에서 나간 걸로 사인을 했기 때문에 그렇군요. 합의 판정을 했습니다. 예, 안 맞았죠? 이렇게 되면서 현대건설이 앞서갑니다. 4-3이 됐고요. 야나가 이제 서브를 넣겠습니다. 공격 종합 5위, 득점 4위에 올라있는 선수고요. 오른쪽에 맞고 들어왔습니다. 자, 살려 내서 넘기는 니콜입니다. 중앙에서 김수재 공격이 밖으로 나갔나요? 지금 선수죠? 지금 터치아웃이 아니란 얘기인데요. 다시 한번 김영희 심판이 합의 판정을 시도합니다. 지금도 미동이 없는데요. 네, 저런 상황이 이제 심판이 좀 예. 보기가 애매한 그런 볼이거든요. 양쪽 뭐 벤치에서는 지금 황현주가 타치아웃이라고 크게 모션을 써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맞지 않았죠? 예, 아웃입니다. 예. 아쉬워하는 황현주 감독이고요. 4-4가 됐습니다. 자기 편이 항상 유리하게 판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요. 자, 일단 초반에 시소 경기를 펼치고 있는 도로공사와 현대건설입니다. 니콜의 서브. 니콜은 서브가 좋은 선수입니다. 서브 2위. 중앙 강타.
김주하. 아, 지금 이동을 한 좋은 공격이었는데 예, 사이드라인을 벗어났죠. 예. 아주 타이밍은 좋은 공격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맞지 않고 바깥으로 나가네요. 김주하의 범실. 5대 4가 됐고요. 이제 도로공사가 다시 앞섰습니다. 아, 강력한 서브네요. 올려주고요. 자, 뒤에서 박수께 공격을 받아내는 니콜. 표승주 다시 한번 살려내는 현대건설. 살짝 밀어넣었습니다만 받아내는 도로공사입니다. 이번에는 니콜 백어택. 예, 코트에 들어왔죠. 6대 4입니다. 라인선상에 걸치는 그런 백어택이었습니다. 예. 니콜이 블로커 위로 지금 예. 세 명의 브라킹을 뚫어내는 백어택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6대 4 리드를 조금씩 넓히고 있는 도로공사입니다. 지금도 들어왔고요. 김주하가 높게 올립니다. 야나 넘겼고요. 찬스볼. 이번에는 니콜 가볍게. 그러나 김연경이 몸을 날렸습니다. 야나가 넘기고요. 이재은 다시 한번 니콜에게 블로킹 살려냅니다. 3단 찬스볼 넘어왔습니다. 현대건설. 이번엔 야나 다시 수비가 되는데요. 천애기. 예, 황민경 계속해서 내리에서 예, 숨을 죽이네요. 이런 포인트들은 단순한 한 점이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크죠. 예. 예, 두 점 이상의 효과가 있습니다. 황민경이 이제 서서히 몸이 회복되면서 본인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요. 네, 도로공사에서는 황민경 선수가 조금 공격의 성공률을 높여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예. 그래야 이제 니콜을 좀 더 아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서베이스예요. 서베이스. 자, 여기서 서베이스가 나오면서 첫 번째 테크니컬 타임아웃. 먼저 도로공사가 도달합니다. 잠시 후에 이어가죠. 1세트는 도로공사와 서브리시브가 잘 안 되면서 좀 어이없게 되어졌는데 2세트는 지금 8대 4까지 리드하고 있습니다. 네, 첫 세트는 별로 해보지도 못하고 세트를 내줬죠. 예. 자, 일단 2세트는 8대 4인데 우물쭈물하다가 그대로 넘겼고요. 찬스볼 속공. 교승주의 공격 받아냅니다. 야나 박승기 연타. 다시 한번 만들어갑니다. 니콜 터치아웃. 네, 지금은 볼이 감기지 않았죠. 아웃이라는 판정이군요. 아웃이 나가고 말았습니다. 8대 5가 됐고요. 그렇습니다. 그대로 나갔군요. 니콜 포세트 경기당 28득점 가까이를 올려주고 있고요. 득점 1위, 공격 종합 2위입니다. 올려주고요. 황민경 아웃입니다. 예, 황민경. 예스. 황민경 선수가 조금씩 경기를 통해서 살아나고 있거든요. 네. 또 어깨 보면 이제 그 변지지가 많이 붙어져 있는 모습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깨 수술 후에 회복 중인 황민경 선수입니다. 시즌 전체를 놓고 봐도 황민경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시즌 지난 시즌에도 도로공사로서는 황민경 선수의 그 책임이 네. 상당히 무겁죠. 그렇군요. 아, 지금은 호흡이 맞지 않습니다. 호흡이 맞지 않았어요. 김선영에 가는 공이었는데 네, 지금 세타가 바뀌지 예. 않았습니까? 최윤욱 선수와 지금 사인이 맞질 않았거든요. 예. 찬스볼이 넘어왔을 때 이동을 할 때는 세타에게 미리 사인을 줘야 되거든요. 그 사인을 맞지 않았네요. 장성 감독이 지금 이재현 세타가 경기가 잘 안 되니까 일단 불러드린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자, 올려주고요. 양효진의 공격 깊숙이가 솟구칩니다. 양효진 선수가 많이 빠지지는 못했는데 여미선 선수의 콤비가 아주 잘 맞았네요. 일단 이제 세터가 빠져있기 때문에 공격에 조금 이제 손발이 좀 맞출 필요가 있어 보이는 도로공사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추격하고 있습니다. 9대 7까지 따라붙고 있고요. 김주하의 서브 네. 그대로 밖으로 나갑니다. 따라 두르면서 강하게 때린 볼이 네, 봄실로 이어지고 말았네요. 그러면서 8대 10대 7입니다. 표성주의 서브, 서브가 좋은 선수고요. 서브 5위에 올라 있습니다. 아, 예. 나갔나요? 나갔군요. 아웃입니다. 1세트 서브 득점이 하나 있었는데. 예, 지금 아쉬운 범실이 됐네요. 아, 살짝 벗어났죠? 아, 그렇군요. 이제 10대 8.
이제 박슬기가 서브를 짓고 넣게 되는 현대건설입니다. 강한 서브. 자, 올려주고요. 김선영의 공격을 받아냈습니다. 올려주고요. 양효진 블로킹 아웃. 네, 그게 아웃이 나가네요. 지금은 도로공사 선수들이 강력하게 어필을 하는데요. 네, 지금 도로공사 선수들은 지금 선수 손에 예. 에, 야나 선수 쪽이 그쪽에 있는데 지금 이제 선수 손에 맞고 나갔다는 지금 제스처거든요. 여기서는 그냥 나간 것처럼 보이는데 보세요. 야나가 맞았느냐 여부인 것 같군요. 예, 그렇습니다. 도로공사의 선수들은 지금 마지막 블로킹한 공이 야나의 몸을 맞고 나가자는 어필인 것 같고요. 예. 자, 합의 판정을 하고 있는데 결국 예. 예, 판정 아웃이 됐네요. 예, 아웃으로 예. 예, 시그널을 하네요. 이제 10대 9가 됐습니다. 자, 1세트를 지금 맥없이 내준 도로공사기 때문에 2세트 어, 예. 비디오 판독인가요? 아니요, 정선 감독이 지금 타임을 예, 걸었어요. 아하, 예, 쉬어가네. 작전 시간을 예. 요청을 했군요. 아니, 볼을 줘야 될 때 하고 안 줘야 될 때 거꾸로 배구를 하잖아, 임마. 최녹 세트에 대한 아쉬움이 볼에 대한 컨트롤이 안 되잖아. 중심을 잡아놓고 이제 볼의 네. 그 흐름에 따라서 볼을 안배를 해야 되거든요. 네. 토스하기 직전에는 사인대로 공격수의 움직임도 보고 상대의 브라카도 보고 이제 볼을 안배를 해줘야 되는데 예. 근데 게임을 중간에 들어가게 되면 그런 어떤 시야들이 아무래도 좁을 수밖에 없죠. 그렇군요. 예. 자, 그렇게 되면서 지금 점수차를 많이 좁히고 있는 현대건설 받아냈고요. 뒤로 줍니다. 니콜 아웃. 네, 지금은 터치 아웃 됐나요? 예, 터치 아웃이라고 예. 지금 예. 터치 아웃이 선언됩니다. 터치 아웃이 사인됐죠? 11대 9. 다시 이재현 선수를 준비시키는 것 같은데요. 예. 올려주고 개인 시간 차. 양효진의 점수. 양효진의 선수 공격이 활발하네. 예. 네, 첫 세트에도 57% 6득점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상당히 성공률이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양효진 11대 10. 도로공사가 한 점을 앞서가고 있는 2세트입니다. 낮게 서브가 왔고요. 자, 받아냅니다. 니콜 아웃. 예, 지금 브라킹 맞절하네요. 니콜의 공격이 그대로 나가는 손자. 서브 니시부가 불안하면서 정상적인 그 세트를 할 수가 없었어요. 예. 볼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결국에는 이재현 선수, 신유 선수 바꾸네요. 그렇습니다. 이재현 서터가 다시 지금 경기로 돌아왔습니다. 또 이제 안에서 샵을 쥐다가 바깥에서 좀 보면은 예. 더 넓게 볼 수 있거든요. 네. 예, 조금 안정감을 찾아서 토수하라고 지금 잠시 신유 선수 바꿨다가 이번에 다시 코트 안에 들어가는 이재현 선수입니다. 11대 11 동점이고요. 오, 역전이에요. 아, 서브 득점 양효진. 젤로 수비를 잘하는 김혜란 선수가 양효진 선수의 서브를 아 받지를 못하네요. 예, 오늘 양효진이 볼이 예, 많이 떨어졌죠. 그렇군요. 그러면서 코스를 보고 딱딱 좀 80%에서 빨리만 딱딱 찍어내려 그래. 너무 의식을 해서 밀라고 하잖아 작수. 네, 니콜 선수에 대한 예, 부분이네요. 예,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가자. 지금 심판이 오시면 어쩔 수 없잖아, 그지? 네. 그러면 저쪽에서는 안 보려고 안 보는 건 아니잖아. 그럼 너희들 빨리 분위기 전환을 하란 말이야. 알았어? 네. 그게 휘말린 게 느껴, 알았어? 네. 바로 가자, 바로. 가고. 정성 감독 지적한 대로 이 분위기 전환용 타임아웃이군요. 그렇습니다. 너무 선수들이 심판의 신경을 또 거기에 뺏기게다 보면 예. 경기를 그르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예. 너무 심판에 신경 쓰지 말고 경기를 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12대 11로 현대건설이 역전에 성공했고요. 양효진이 계속 서브를 집어넣습니다. 받았고요. 이제 돌려줍니다. 니콜 성공. 아, 지금은 직선이죠.
코리 공격 터치아웃 되면서 동점이 됐습니다. 지금도 택라인 선상에 그렇게 서브 리시브가 좋은 볼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예. 이재현 선수 따라 나오면서 니클에게 정확하게 줬네요. 12대 12 동점. 뚝 떨어지는 서브 위에 올려줍니다. 야나 대각 공격 받아냅니다. 뽑아주고요. 백어택 안고 살립니다. 야나가 네트 위에서 다시 한번 염해선 살리고 야나 쪽으로 야나 블로킹 다시 떨어졌습니다. 이번에 다시 야나에게 받아내는 김혜란 터치아웃. 예, 그러나 손에 맞고 나갔죠. 그렇죠. 터치아웃입니다. 역전하는 도로공사. 저렇게 세네 번씩 내리기 계속되면은 예. 공격을 많이 하는 선수로 많이 지치죠. 계속 지금 현대 쪽에서는 야나에게 공이 갔는데요. 예, 도로공사. 아, 그렇죠. 예, 지금은 네, 서브가 김선영의 서브 엄실. 저렇게 계속해서 넬리가 되고 그랬을 때는 네. 서브를 조금 더 끌을 수 있는 데까지 8초 안에 끌어서 볼을 때리는 게 좋겠죠. 너무 급하게. 예. 예. 시간을 갖고 예. 지금은 조금 서브 범실이 아쉽네요. 그렇습니다. 다시 동점에서 염해선의 서브고요. 올라갑니다. 오른쪽. 오, 정말 대단한 파워입니다. 예. 손목만 가지고 위에서 높은 점프와 타점을 이용해서 때리는 볼이 이제 야나 선수가 199라 말이죠. 예. 그 높은 브라킹을 놓고 아주 두들기네. 서브를 넣기 위해서 지금 오지영 선수가 들어왔는데요. 스윈은 15개의 서브 득점 있는 선수입니다. 아주 서브가 좋은 선수죠. 예. 지금도 날카롭게 떨어졌고요. 중앙에서 블로킹 아웃. 표승주 선수의 손에 맞고 예. 바깥으로 사이드 라인 바깥으로 나가는 볼이었습니다. 공격 성공하는 현대건설이고요. 14대 14 동점. 야나의 서브인데 서브 득점이에요. 서브 득점입니다. 다시 역전하는 현대건설. 예, 볼이 변화가 상당히 많이 예, 툭 떨어졌죠. 예. 전위에서 머리 위로 넘어가는 볼은 전위에서 볼을 잡아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역전에 성공한 현대건설이고요. 빠르게 왼쪽 황민경. 예, 황민경 선수 서브 디시브를 하고 예, 공격이었죠. 예. 황민경 선수가 오늘 왼쪽을 잘 맡아주면서 착실히 점수를 올리고 있습니다. 15대 15. 이번 세트만 더 아홉 번째 동점. 강한 서브인데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아 이게 뭔가요? 네트 위 다시 한번 아 넘기지 못하는 니콜입니다. 결국에는 처음에 받는 볼이 불안하기 때문에 공격도 불안하게 이어지면서 결국에는 범실을 하고 말았네요. 네. 이 세트 두 번째 테크니컬 타임아웃 결국은 현대건설이 먼저 도달을 했습니다. 1세트는 현대건설이 이겼고요. 2세트도 지금 16대 15 현대건설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몸을 날려서 서브를 잡았고요. 니콜 공격 성공입니다. 아 강력한 백어택입니다. 다시 동점이 되면서 16대 16. 아, 세 명의 네, 브라킹을 박슬기 선수 위로 지나가는 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16대 16, 2세트를 반드시 잡아야 되는 도로공사인데요. 아, 서브가 밖으로 나가는 황민경. 황민경 선수가 때리면서 우측으로 조금 볼을 스피을 걸었죠. 네. 역시 사이드 라인으로 바깥으로 벗어나고 마네요. 17대 16이 됐고요. 강민정 선수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네, 지금 브라킹을 높이고 있습니다. 예. 김주아의 서브 올려주고요. 오른쪽 표승주가 직선을 놓았습니다. 표승주에서 오른쪽에서 표승주 선수가 깨끗한 공격을 했네요. 예. 표승주 선수가 역시 이제 팀의 살림꾼 역할을 잘 해주는데요. 그렇습니다. 포지션을 때로는 레프트에서 센터 또 뭐 나이트 전천호 선수죠. 그렇습니다. 지금도 거의 이제 센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7대 17 동점에서 아 블로킹에 떨어집니다. 예, 지금 이재현 선수 싱글 브라킹인데 아 지금은
박설기 선수가 저렇게 싱글로 브라킹이 왔을 때 방심할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예, 지금도 어떻게 커버가 안 됐죠? 대부분이 싱글 브라킹 때는 포인트 날 걸로 다 믿고 있거든요. 그렇죠. 성주가 라이트가 있고 세타 고딩일 때 뭐 한다고 그랬어? 그럼 그거 하나만 잡으라 그랬잖아. 네. 크로스 받으면 얘가 수비한다고. 네. 그럼 이제 온도화를 보고 있다 좀 놓쳐. 놓치면 안 되지. 네, 나 저기 가봐. 완맨이 올라가. 완맨이 왔는데 브라킹이 떼고 때리면 어떻게 하나? 손재주를 책임을 져야지. 근데 박승기 선수에 대한 아쉬움은 이제 황현주 감독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예. 원래 싱글 브라킹 했을 때 예. 저렇게 걸리면은 아타카바 하기가 어려워요. 아. 대부분이 포인트 낼 걸로 다 믿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수비수 입장에서도 아이 공격이 통하겠거니 생각을 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그냥 점수를 주는군요. 잠시의 그 방심이 결국에는 실점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러면서 역전을 허용한 현대건설이고요. 자, 이번에 잘 받았습니다. 표승주의 서브가 날카롭고요. 중앙에서 양효진이 밀어내는 게 들어갑니다. 양효진 선수가 높은 타점에서 가운데 그 저 페인팅 패싱을 하는 저 어떤 부분들이 모든 경기에서 잘 통하고 있거든요. 예. 예, 손 들고 올라가면 그 저런 볼들을 자꾸 허용하게 되면은 양효진 선수가 자꾸 쓰게 되거든요. 그렇군요. 강한 서브 득점. 서브 득점 박슬기. 아주 상당히 스피드가 있었죠? 역전이 됐습니다. 상당히 빠르게 왔네요. 사람 사이. 그렇습니다. 자, 2세트 이제 20점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요. 올려줍니다. 니콜 밀어넣기. 몸을 날렸습니다만 잡지 못하는 현대건설입니다. 김인경 선수가 보기는 봤는데 조금 스타트가 늦었죠? 예. 다시 동점이 됐고요. 19대19. 아, 두 세트는 계속 하나씩 주고받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어느 팀이 집중력 있게 마무리를 할지요. 동점 상황입니다. 속공 양효진. 지금은 양효진 백에이 미처 브라킹을 타임을 맞추지를 못했어요. 허리 쪽에 이제 부상 때문에 황현주 선수가 오늘 경기에 나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복배를 차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네요. 결국 이제 어제 훈련 도중에 지금 부상을 입었다고 하는데요. 아, 여기서 서브 범실은 좀 아쉬움이 크겠는데요. 네, 양현준 선수 다시 동점입니다. 네, 이제 20점이 넘어가면 이 마무리를 잘 해야 됩니다. 예. 20대 20에서 김선영의 서브입니다. 들어왔고요. 긴데요. 염혜선 선수. 아, 지금은 화준임 선수가. 예, 화준임 선수가 브라킹이 지금 그 볼이 네트 연친 볼인데 염혜선 선수가 브라킹 올리기에서 바깥으로 쳐냈죠? 예. 자, 그러면서 현대건설이 지금 한 점을 앞서가고 있고 곽유화 선수가 지금 대신 들어왔습니다. 21대 20. 염혜선의 서브 받았고요. 속공 밀어넣기. 그대로 넘겼어. 이 공을 놓치는 곽유화. 임혜선 선수가 지금 마지막 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코너를 보고 빠르게 지금 미는 볼이었죠? 예. 아, 저걸 언더 패스를 포함 패스를 하지 말고 오버핸드로 잡아야 되는데 백스텝 하다가 발이 엉켰네요. 그러면서 지금 곽유화 선수가 실점을 했고요. 21대 20. 오! 서브 염혜선의 서브 득점. 예, 23점이 되네요. 집중력이 더 필요한 상황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때리는 볼이 아니라 강유아 선수가 저런 토스로 미는 볼을 먹게 되면 옆에 선수들이 불안해지죠. 예, 결국은 황유아 선수가 교체됩니다. 다시 김선영 선수가 들어갔죠. 23대 20이고요. 일단 현대건설이 유리한 위치에 먼저 올라섰습니다. 세트 마무리까지 두 점 염혜선 받아냅니다. 올려주고요. 니콜 터치아. 바깥으로 손에 맞고 나가는 볼입니다. 자, 23대 21. 예. 네, 앞뒤로 두 점씩 지금 남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진희 선수가 나가고 다시 김주하가 들어왔습니다. 선수는 두 점 차 하준임. 인 서브
자, 김현견 약간 짧았고요. 야나 받아냅니다. 황민경이 높게 네트 위 밀어넣기. 그러나 다시 한번 오른쪽 살짝 넘깁니다만은 받아냅니다. 다시 공격하는 김주화. 뽑아줍니다. 왼쪽 약간 짧은데 니콜이 터치아웃을 만들어냅니다. 네, 니콜 선수 브라킹에 두 명의 브라킹을 네, 지금 김수지 선수 오른손이죠. 네. 네, 바깥으로 맞고 나가는 볼. 자, 이 한 점 한 점이 중요한 입장인데요. 방현주가 무리 작전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서브레시브 잘해. 서브레시브. 서브레시브 저 뒤에서 때려나가니까 발로 움직이가 서브레시브 잘 보내놓고 속공 빨리 떠. 속공 빨리 넣고 뒤에 따라 붙이고 안 되면 빼내고. 오케이? 자, 근데. 자, 황현주 감독이 지금 선수들에게 작전 지시를 했는데요. 네, 지금 서브에 대한 네, 주문이죠? 예. 자, 일단은 23대 22까지 쫓기고 있는 현대건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진이의 서브. 하진이 선수가 굉장히 뒤쪽에서 지금 네, 서브를 멀리서 했잖아요. 지금 때리는 볼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올려주고 오! 지금은 그대로 넘깁니다. 야나. 오, 네, 지금 김현경 선수하고 지금 야나 선수. 예. 이동하는 과정에서 지금 부딪혔죠? 자, 이렇게 되면서 23대 예, 이 상황에 아이고 예, 예. 예. 부딪혔어요. 볼을 넘기지도 못하고 실점을 하고 말았네요. 이렇게 되면서 또 지금 23대 23 결정이 됐죠? 야나. 자, 그러나 받아냅니다. 찬스 역전 기회. 아웃입니다. 하주님. 하주님 선수 백어택을 조금 높은 볼인데 해봤습니다만 그 볼이 예, 아웃이 되고 말았네요. 24대 23. 네, 정성 감독 많이 아쉬워하죠? 이제 세트 포인트에 현대건설입니다. 야나 약간 짧았고요. 황민경 자 받아냅니다. 세트를 끝낼 수 있는 찬스. 야나 블로킹 떨어졌어요. 네, 블로킹 포인트. 골 선수가 와서 예 야나 선수의 볼을 잡아내네요. 듀스가 됩니다. 니콜의 블로킹. 24대 24. 2세트 박빙의 승부입니다. 강한 서브 받았습니다. 박수기 쫓아갑니다만 잡지 못합니다. 박수기 선수 아, 25대 24. 네, 한 점을 또 남겨두고 지금 예. 계속 큐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스기의 포인트로 지금 25대 24가 됐고요. 김수지의 서브 받았습니다. 니콜 직선을 보았습니다. 직선이죠. 다시 공점. 두 번째 뉴스입니다. 스탯을 변했네요. 예. 네, 직선. 허용하고 많은 예, 박슬기 선수. 자 동점 상황에서 황민경의 서브 올라오고요. 중앙 낙타. 자 살려냅니까? 아, 김선영의 공격. 다시 3단 넘깁니다. 찬스볼 올려주고 왼쪽 빠르게 터치아웃을 만들어내는 김선영. 김선영 선수 이렇게 찬스볼이 왔을 때는 반드시 득점으로 이어줘야죠. 역전에 성공을 하는 도로공사입니다. 26대 25. 네, 좋은 공격이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23대 22 후에 지금 처음으로 추격을 해서 역전을 했고요. 이제 세트 포인트. 김현전 받았습니다. 시간차. 자, 몸을 날리는 김현안 잡았고요. 김선영. 다시 밀어넘기. 양효진. 박슬기 선수가 리시반 볼이 네트 연출 볼 순간적으로 지금 양유진 선수가 처리를 했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나요? 어필을 하는데요. 네, 지금 이제 이 볼이 오바가 아니냐 이렇게 예.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장성 감독 입장에서 지금 양유진 선수의 그 공격이 예. 오버네트에 대한 거예요? 오버네트에 대한 부분이 예, 아니냐고 비디오 판독을 요청을 했죠? 그렇습니다. 26대 26 동점 상황에서 이 포인트는 중요한데요.
양효진 선수가 재치 있게 잘 처리했어요. 네. 자, 일단은 지금 오버넷에 대해서 틀어주세요. 오버넷에 대한 오버넷에 대해서. 자, 양효진. 네, 순간적으로 두 번째 지금 예. 처리하는 볼이거든요. 네, 그림상으로는 지금 넘어가지 그렇죠, 않았어요. 넘어가지 않았죠. 예. 예. 자기 진영 쪽에서 지금 플레이를 시작을 했는데요. 정상이죠. 자, 감독관과 분석관을 봤고요. 이제 유경화 경기 감독관이 한국도로공사팀에서 요청한 비디오 판독 결과 오버넷이 아닌 것으로 판독되었습니다. 네, 정상적인 네. 플레이죠? 그렇군요. 네. 그럼 현대건설이 이제 한 점을 다시 앞서가게 되고요. 27대 26. 자, 1세트를 내준 도로공사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또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26대 26이죠. 죄송합니다. 받았고요. 올려줍니다. 떨어졌어요. 블로킹에 떨어졌습니다. 양효진 지금은 다 보이는 볼이었거든요. 예. 27대 26 다시 현대건설이 리드를 합니다. 콤비 불안이 됐네요. 예. 아, 양효진 선수 되게 좋아하네요. 받았고요. 자, 세트포인트에서 니콜. 자, 수비 됐습니다. 양효진 다시 니콜이 봤습니다. 이번엔 오른쪽 효성주 살렸고요. 3단 넘깁니다. 어디로? 니콜의 백어택. 니콜 참 어렵게 이게 또 포인트로 이어져서 20대 27, 대 27 계속 휴수 어긴이 가네요. 다시 듀스가 되면서 네 번째 듀스가 됐고요. 네, 사각에 떨어지는 볼이었죠? 예. 과연 이 세트 오늘 경기에 승부의 분수령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효승주의 서브. 밀어넣기. 그러나 받아냅니다. 올려주고요. 다시 한번 살짝. 그러나 잘 받아내는 염혜선. 야나에게 블로킹 다시 한번. 현대건설 왼쪽. 아, 다시 블로킹에 떨어집니다. 또 올려주고요. 야나. 아우. 야나 선수의 공격. 아하, 지금은 공격 범실로 역전을 허용하는데요. 네, 그것이 아웃이 나가고 마네요. 28대 27. 2세트 박빙의 승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효승주의 서브 받았고요. 올라갑니다. 시간차 길게. 양효진 선수 개인 시간차. 예, 또 28대 28이 되네요. 자, 벌써 다섯 번째 네, 듀스가 됐어요. 네. 야, 따라 들어오면서 안쪽으로 틀어 때리는 볼이었죠? 그렇습니다. 28대 28 동점에서 이제 박슬기의 서브. 박슬기도 제 몫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받았고요. 다시 한번 니콜 블로킹 떨어집니다. 블로킹 성공하는 네. 야나. 야나와 양효진 선수 두블 브라킹. 나 아, 이번엔 니콜 선수가 브라킹이 걸리고 말았어요. 아, 여기서 블로킹에 떨어지는 니콜. 지금도 콤비 브라킹이었죠? 예. 이제 현대건설이 세트포인트에 올라섰습니다. 아웃이에요. 아웃이 나갔습니다. 박슬기의 공격이 밖으로 나가면서 다시 듀스. 29대 29. 보는 사람이 입장으로는 참 재미있는데 예. 양쪽 오늘 감독들은 속이 많이 타들어가겠네요. 그렇군요. 중앙에서 블로킹했다. 지금 예, 양효진. 아, 니콜 선수. 예. 니콜에 걸렸죠? 그러네요. 예. 틀어서 지금 사이드라인 쪽을 봤는데 걸리고 마는 양효진입니다. 네, 때리는 순간에 갖다가 붙였어요. 그렇군요. 30대 29 이번은 도로공사 세트포인트. 야나 아, 들어왔어요. 네. 야나의 공격 선수. 가장 깊은 쪽이죠. 한숨을 푹 쉬네요. 그렇습니다. 다시 동점 30대 30.
정말 아슬아슬했어요. 예, 사각이 끝에 일곱 번째 듀스가 됐고요. 양효진 서브 득점. 서브 득점 양효진. 서브 득점의 양효진. 이번에 현대건설의 세트 포인트. 아, 이게 홍민경 선수가 아웃인 줄 알고 예. 받을 수 있는데 손을 뺐거든요. 그게 코트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렇군요. 아, 정말 중요한 상황인데요. 아, 이번에는 예, 조금 벗어나네. 다시 동점입니다. 31대 31. 벌써 여덟 번째 듀스를 맞고 있는 이 세트. 자, 이 점수의 랠리가 어떻게 끝날지도 참 관심인데요. 네. 아주 오늘 이 세트가 투 세트가 상당히 중요한 경기가 될 것 같네요. 이동 김수지. 김수지 선수 오늘 상당히 이동 공격이 깊은 공격이 나왔어요. 네. 친구들께 완전히 쳐 때리는 볼이었죠. 리드는 뺏기지 않고 있는 현대건설. 이 세트를 잡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염혜선의 서브. 사이드라인 쪽으로 올려주고 오른쪽. 자, 바운드 됐습니다. 수비됐죠. 세트를 끝낼 수 있는 상황. 야! 김혜란이 받았습니다. 올려주고 니콜. 자, 블로킹에 맞고 다시 한번 이번엔 왼쪽에 황민경이 깊숙이 봤습니다. 아, 이번에는 네트에 조금 붙은 볼인데 황민경 선수가 푸싱 페인트로 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박슬기 선수가 그것을 놓치고 말았네요. 아니, 순간 지금 실수를 하게 되면 세트를 내주는 아, 상황이잖아요. 아주 중요한 상황이었죠. 그렇습니다. 다시 듀스. 아홉 번째 듀스를 맞고 있는 이 세트. 하준님의 긴 서브. 김현경. 염혜선. 야나. 자, 바운드. 황민경이 떴어요. 공 살렸고요. 니콜. 다시 공을 살려냅니다. 김주아의 역타. 어디로 표승주. 블로킹. 자, 높게 네트 위 떨어졌습니다. 네트에 붙은 볼. 야나의 포인트. 네, 사이드라인 근처 같은 터치아웃이 나가는 볼인데 네. 너무 안쪽에 있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바깥으로 쳐내기는 했습니다만 그것이 코트 안에 예, 떨어지고 마네요. 그렇군요. 33대 32. 어, 서브 리시브 안 됩니다. 쳐내기. 그러나 살려내는 현대건설. 밀어넣기. 아하. 예, 여기서 공실이 나오는데 지금은 더블 컨택의 사인이죠. 예. 지금은 아, 세트가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렇죠. 예, 이게 성공이 지금 됐으면 끝나는 건데요, 김수지. 예, 손을 들고 선수가 올라갔는데 그것을 예, 더블 컨택으로 잡네요. 넘기긴 했습니다만은 박승기 더블 컨택. 강한 서브점. 예, 서브점이에요. 니콜의 서브점. 이제 도로공사가 다시 또 앞서갑니다. 강력한 서브가 들어왔어요. 예. 또 리베로 김은경 선수가 견디지를 못하고 먹고 말았거든요. 그렇습니다. 34대 33. 아, 이건데 3번 예. 실 네트에 때리고 마네요. 다시 동점이 되면서 열 번째 듀스. 34대 34. 김수지의 서브. 짧게 터치아웃. 니콜. 박슬기 선수의 손에 맞고 예, 바깥으로 나가는 볼이었습니다. 35대 34. 예, 이제 한 점만을 남겨두고 있네요. 그렇죠. 야, 과연 여기서 게임이 세트가 끝날지. 예, 1세트를 내주고 있는 도로공사고요. 황민경의 서브 받았습니다. 올라갑니다. 왼쪽. 자, 잡아내는 니콜. 황민경이 높게 띄웁니다. 성공. 예, 니콜. 니콜 선수 세트를 끝내는 니콜의 포인트. 예, 오늘 마지막 백아태 그 2점 상당히 긴 점수였네요. 그렇습니다. 결국 예. 10번의 듀스 끝에 이 세트는 도로공사가 현대건설로부터 가져옵니다. 1대1 세트 스코어입니다.
도로공사와 현대건설의 경기 세트스코어 1대1에서 이제 3세트를 맞게 되겠습니다. 2세트가 워낙 정말 격전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3세트가 막 시작이 됐는데요. 니콜 받아내는 야나고요. 아, 여기서 공격 성공. 양효진의 백아택의 성공. 예. 두 세트에 니콜 선수가 살아나면 첫 세트에 4득점 했던 것이 예. 17득점을 하면서 30% 토탈 20 지금 1점을 득점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지금 일단은 도로공사를 예, 한 세트를 건졌습니다. 확실한 아, 해결사 네. 능력을 보여줬었던 이 세트인데요. 야, 지금은 페인트로 놓으면서 예, 지금 1대1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볼이 지금 예, 높은 타점에서 정확하게 빈자리를 봤죠. 그렇습니다. 저렇게 이제 파워가 있는 선수들이 저렇게 페인트를 놓게 되면 예. 수비하는 선수들이 상당히 그 타임 잊기가 어려워요. 자, 뒤쪽으로 보는데요. 살려냈고요. 니콜 공격 성공입니다. 예. 연속 포인트 역전. 지금은 자리가 바뀌어서 야나 선수가 지금 센터 쪽에 브라킹을 했는데 예. 아, 니콜 선수 들어가면서 조금 안쪽으로 틀어뜨렸죠. 허리를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숙이고 있다는 건 좀 지칠 때 나오는 예. 자세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두 세트에 지금 볼을 많이 때렸거든요. 뭐 포인트도 네. 지금 17점이나 올렸고요. 자, 지칠 만도 하죠. 그렇죠. 네, 볼을 안배를 좀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이전 세터의 볼 분배도 배합도 좀 잘 가져갈 필요가 있겠군요. 2대2 동점에서 염혜선 세터의 서브입니다. 약간 짧고요. 니콜이 뽑아줍니다. 왼쪽 공격 성공. 네, 황민경 선수. 지금처럼 이제 서브 리시버가 저렇게 어택라인 바깥으로 불안할 때는 다양한 트레이를 할 수가 없다 말이죠. 네. 그렇게 되면 공격수들이 더 힘들어지죠. 예. 2세트 어렵게 진행을 했습니다만 일단 도로공사가 이겼기 때문에 분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근소한 리드. 이동 공격 지금은 예. 김수지 선수의 오른쪽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이 공격이 니콜 선수가 지금 따라가지 못하고 노마크를 주었네요. 아, 이런 경우는 예. 김수지도 김수지입니다만 세터를 칭찬 안 할 수 없는데요. 예. 염혜선 선수가 좋은 토스를 했어요. 예. 아, 예. 지금은 황민경의 밀어넣기 예. 성공. 볼에 붙었을 때 이제 황민경의 선수가 이제 볼을 처리하는 과정인데 앞에서 이제 볼을 건드렸기 때문에 볼이 변화가 생겼단 말이죠. 예. 그러면서 지금 한 점을 허용하고 많은 현대건설이고요. 니콜. 아, 지금은 예. 서브가 예, 미팅이 잘못 맞았어요. 그렇군요. 서브 범실입니다. 지금 이제 체력이 떨어지게 되면 저런 예.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자기가 올린 볼의 토스와 점프했을 때 타이밍이 잘 맞아야 되는데 그렇군요.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서 엉뚱한 대로 지금 볼을 가고 말았습니다. 4대4 동점에서 뽑아줍니다. 표승주 블로킹에 떨어집니다. 표승주 공격을 박슬기 선수가 확실히 잡아내네요. 역전에 성공하는 현대건설. 예, 오른손에 확실하게 걸렸죠? 예. 아마 이 정도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예. 완전히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높게 올리고요. 니콜. 아웃. 지금, 예, 지금 아웃이죠? 지금은 깜짝 놀란 얼굴 예. 표정입니다만. 아웃 시도했나요? 예, 지금 예, 아웃이 되고 말았어요. 예. 아웃 판정이 났습니다. 6대4가 됐고요. 자, 서브 황민경이 살립니다. 3단 기회 현대건설 이동 양효진 다시 네트 위 다시 한번 올리고요. 이재은 니콜 드러나 블로킹 양효진의 블로킹 7대4 크게 지키고 있네요. 지금 이제 니콜 선수가 허리를 자꾸 숙이는 것이 네. 두 세트에 너무 볼을 많이 때렸기 때문에 많이 지쳐 있어요. 아, 지금 뭐 완전히 길목을 예. 차단하는군요. 니콜 선수의 공격을 읽었죠? 그렇습니다. 블로킹 선두에 양효진의 블로킹. 아니다. 너무 여유가 없어. 항상 내가 모든 걸 기다려서 이단 토스 움직이면서 이단 토스라든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뭐 컨트롤하기 안 된다 그랬잖아.
자, 2세트 초반에, 그러니까 3세트 초반의 분위기를 지금 2세트 후반의 분위기를 잊지를 못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조금 체력적인 면에서 좀 떨어져 보이죠? 네. 7대 4까지. 특히 지금 니콜 선수가 조금 힘들어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네. 뭐 세타 입장으로서는 볼을 결정을 내는 선수에게 볼을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네. 쏠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틀어 때렸죠? 그렇습니다. 조성주 한점 만회 7대 5. 지금 박슬기 선수가 욕심을 부렸는데 예. 저렇게 바깥쪽으로 길게 이동을 할 때는 안쪽을 신경을 써서 따라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군요. 안쪽에서 바깥으로 나와기 때문에 예, 브라킹을 잡으려고 따라오는 바람에 그것을 피준수가 안쪽으로 틀어서 브라킹에 맞지 않고 들어가는 부분이었습니다. 아, 황민경의 강한 네. 서브가 들어왔고요. 야나 블로킹 다시 한번 현대건설 만듭니다. 아 결국은 공격하지 못하는 박슬기 그대로 패스 페인팅. 이제 지금은 네트에 조금 붙은 볼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토스하기가 그렇게 좋은 볼이 아니었죠? 예. 볼이 길었어요. 그러면서 바로 지금 상대 허를 허점을 찔렀습니다. 바로 윈소로 피싱 페인트로 공격을 했죠? 이제는 포인트로 이제 한 점 차. 다시 추격하는 도로공사입니다. 황민경. 뚝 떨어지는 서브고요. 석고. 그러나 3단으로 넘기는 도로공사. 현대건설 찬스. 다시 한번 그러나 이번엔 니콜이 봤습니다. 왼쪽 천애기. 김선영의 쳐내기 동점. 네, 정확하게 브라킹을 보고 우도적으로 쳐내는 볼이었네요. 7대 4까지 밀렸었는데 다시 동점을 만드는 도로공사입니다. 김주아 선수의 오른 손끝을 보고 확실하게 터치아웃으로 가져갔습니다. 예. 황민경이 계속 서브를 집어넣고요. 올려줍니다. 아, 다시 성공하는. 섰다 개인 시간차 지금도 사각에 깊게 밀어낸 때린 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비하기가 어려운 코스로 갔네요. 결국 8대 7로 현대건설이 3세트 첫 번째 테크니컬 타임아웃에 도달합니다. 역시 3위와 4위 경기답습니다. 세트 스코어도 1대 1이고 지금 3세트도 박빙의 승부가 이어지는데요. 지금도 서브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아, 공격 성공. 지금은 김현경 선수가 받은 볼이 네. 예, 그게 태나가고 말았네요. 다시 동점이 되면서 8대 8. 아, 지금은 김혜란 선수의 디그가 좋았죠. 네. 노타치로 먹는 볼이 별로 없죠. 예. 자, 임세 있고 수비력이 좋은 두 팀입니다. 석공. 자, 그러나 다시 한번 블로킹 맞고 들어왔습니다. 박슬기 다시 그대로 때립니다만 아웃 양효진. 네, 두 번째 연결된 볼 네트에 얹혔기 때문에 시도는 좋았어요. 근데 각도가 없었네요. 자, 이렇게 되면서 역전을 허용하는 현대건설이 됐고요. 8대 9가 됐습니다. 고승주의 서브. 아, 강력한 서브네요. 서브 아, 좋은 서브가 나왔네요. 도성주의 서브에이스가 나왔습니다. 지금 두 사람 사이인데요. 네, 사이기 때문에 지금 리베로하고 지금 박설기 선수 사이죠. 정확하게 네. 사이로 갔어요. 근데 이런 볼들이 잡기가 어렵다는 거죠. 10대 8위로 했고요. 공이 저 뭐야 랩도 올라가 2단 제이들 2단 올라가 저 손바닥에 미팅으로 안 감는다고 그냥 주먹줄 갖다 빈다고 원한 볼이 막 흔들려 들어와. 그러니까 내 자세를 낮춰가 딱 밑에 있다 갖다 막 정확하게 맞춰가 올려놔야 된다 수비가. 좀 더 자신 있게 자신 있게. 도로공사의 서브에 대한 그 서브 리시브에 대한 얘기를 네, 하는 것 같은데요. 표승조 선수가 이제 서브 변화가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김영경 선수에게 예, 주문하고 있네요. 자, 이렇게 되면서 지금 사실 서브로 지금 이 점수를 담아내서 황민경 표승주. 예. 하여튼 서브가 강력하면 아무래도 상대방의 그 공격을 흐트를 수 있거든요. 예. 아, 지금도 강력한 서브가 들어왔죠? 아, 바로 넘어왔죠. 예. 찬스입니다. 석고! 아, 예. 그게 화주님. 화주님 선수가 예, 모처럼 속공이 나왔는데 그것이 아웃이 되고 마네요. 화주님 선수가 첫 그 1세트의 공격이 실패하면 조금 침묵을 지키는 경향이 있는데요. 자신감이 없으면 세트는 줄 수가 없죠. 예. 지금 경기에 오늘 허진민 선수가 공격을 많이 못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강한 서브. 백어택 블로킹. 블로킹 떨어지는 니콜입니다. 예, 야나와 양효진 선수의 블로킹. 양 팀의 장점이 잘 나타나는 예, 3세트인데요. 야나한테 걸리고 말았네요. 야나의 블로킹 포인트. 아, 포효하고 있네요. 10대 10 다시 동점. 박슬기의 서브 받았고요. 왼쪽 빠르게. 아, 김선영. 상당히 빠른 스윙이네요. 네. 김선영 선수는 퀵 오픈 오기 올 정도로 예, 빠른 공격에 능합니다. 왼쪽에서 낮은 볼을 잘 때리죠. 예. 지금도 브라킹 3인데 수비가 안 되면서 좋은 공격이 나왔습니다. 지금도 서브는 좀 불안한데요. 양효진이 예, 또 양효진 가운데 또 밀어넣기. 예. 아, 오늘 그 볼을 지금 도로공사 선수들이 많이 놓치고 있네요. 그러네요. 양효진 선수 밀어넣기가 가운데 쪽으로 좀 많이 들어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순간적으로 볼을 때리다가 타임을 뺏어서 놓기 때문에 예, 저를 볼을 보고 전제를 해야 되는데 계속 지금 보고 먹고 있어요. 그러네. 니콜. 자, 뒤에서 받았습니다. 올려주고 야나의 밀어넣기. 그러나 김혜란이 몸을 날립니다. 뒤에서 자 다시. 그러나 여기서는 범실. 예, 중앙선 침범 지금 사인이죠. 야나가 지금 중앙선을 침범했다는 얘기인 것 같군요. 예. 아마 브라킹을 하고 떨어지는 그런 과정에서 예, 대부분이 발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서 지금 범실로 점수를 내주는데요. 내려와서 예, 발이 들어갔어요. 아, 돌아설 예, 때 돌아설 때 턴할 때 예, 발끝이 틀렸네. 여기서는 서브 범실이 나오면서 다시 동점. 자, 2세트와 마찬가지로 지금 3세트도 박빙의 경기, 시속 게임을 이어가는 두 팀입니다. 네, 계속해서 한 점 싸움이네요. 그렇습니다. 12대 12 동점. 이 3세트 들어서도 벌써 8번째 동점입니다. 염혜선 빠르게 중앙에서 니콜. 지금 니콜 선수가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공격했죠. 이렇게 이제 공격수가 이동을 하면서 공격을 할 때는 야, 브라킹이 마음 놓고 자리 잡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예, 최유록 선수가 나와서 서브를 넣겠습니다. 13대 12 이동 김수지. 그러나 아웃. 예, 지금은 아웃 사인이죠. 김수지의 공격이 아웃됐다는 판정. 아무래도 니콜 선수가 브라킹이 높기 때문에 네, 좀 예,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역시 의식을 안 할 수 없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14대 12 다시 도로공사가 앞서가면서 스코어 차가 납니다. 야나. 예, 야나 선수 큰 키를 이용한 뒤를 보고 때리는 볼이 브라킹에 맞지를 않고 엔드라인 선상에 떨어지는 볼이었습니다. 야나의 공격 성공하면서 다시 한 점 차 추격하는 현대건설. 자, 낮게 바로 다이렉트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김수지 선수 동점. 근데 이런 볼들이 서브에 의한 네트 연출은 이런 볼들 수비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네. 브라킹이 없기 때문에 강력한 공격이네요. 그렇습니다. 바로 다이렉트 킬로 마무리 지었고 또 서브 예, 득점이에요. 또 서브 디시브가 계속 흔들리네요. 예. 14점의 상대를 지금 묶어놓고 계속 점수를 올리고 있는 현대건설. 역전이 됐고요. 12대 14에서 지금 추격해서 역전 올려줍니다. 니콜의 연타. 네, 니콜. 지금 동점. 이재은 선수 지금 세타가 토수할 때 좀 자연스러운 동작이 아니고 조금 몸이 뻣뻣하게 보였거든요. 예. 자, 이 3세트도 박빙의 승부가 이어집니다. 15대 15. 니콜의 강한 서브 다이렉트. 아, 예. 역시 지금 표승주 바로 넘어오는 걸 놓치지 않고 또 응수를 하네요. 그렇습니다. 스코어는 16대 15. 잠시 후에 이어가겠습니다. 현대건설과 도로공사의 경기 진행이 되고 있고요. 16대 15 상황입니다. 한 점을 지금 앞서가고 있는 도로공사인데 뭐 거의 박빙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한 점씩을 주고받는 경기이기 때문에 예. 아, 여기서 예, 서브 범실. 지금 서브
예, 컨트롤이 안 됐네요. 네. 다시 16대 16 그렇습니다. 2세트도 10번의 듀스 끝에 도로공사 가져가서 1대1을 만들었는데 3세트도 비슷한 양상입니다. 김수지의 서브 올려줍니다. 밀어넣기. 자, 표성주 다시 한번 뽑아주고요. 높게. 아, 황민경이 걸리고 맙니다. 지금은 황민경 선수가 많이 빠지질 못했죠. 네. 어택하바 하고 그 자리에 서 있었는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백쪽에 니콜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표승조 선수가 그쪽으로 토스했음을 어떨까 싶네요. 양효진 선수가 또 이제 높은 블러커인데요. 그렇습니다. 걸려들고 말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도로공사 왼쪽 빠르게. 아, 이 공은 살려. 네, 또 살리네요. 냅니다. 넘어왔습니다. 메라 높게. 니콜. 다시 한번 네트 위. 양효진의 밀어넣기. 몸을 날립니다. 3단 넘겼습니다. 현대건설 찬스볼 양효진. 양효진 선수. 자, 앞으로 따라 들어가면서 반대로 볼을 꺾었더라기 때문에 네. 수비가 폼 보고 다 돌았을 때 반대로 보러 가니까 수비하기가 참 어려운 예, 그런 공략이네요.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서 지금 18대 16. 이제는 어창선 감독 작전 시간입니다. 내가 백차를 가면은 저쪽에서 와 안 와. 그럼 그다음 누구 줘야 돼? 가운데도 올려 완매라니야. 왜? 그러니까 뒤로 가길래요. 어? 아, 제가 반대편에 줬는데요. 같이 뒤로 라이트 쪽으로 몰리길래요. 아니지 지금. 아까 그러니까 가운데 편에 제가 줬는데. 그러니까는 이쪽으로 빼고 어, 들어가. 이쪽으로 빼고. 네, 이재현 세터가 강하게 항변을 하는데요. 네, 이재현 선수와 장선 감독이 얘기하면 고분고분 듣고만 있었거든요. 예. 예, 오늘 처음 예, 말대꾸를 하네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 상황을? 예, 지금 이재현 선수는 되게 좀 필요해요. 성격상 예. 너무 조용하거든요. 그렇군요. 자기 의견을 오늘 좀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어, 아유, 예, 지금은 예, 또 호흡이 안 맞습니다. 지금은 호흡이 맞지 않았어요. 예. 지금은 김선영 선수와 지금 니콜 선수가 부딪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16대 19가 됐고요. 보세요. 예, 지금은 니콜 선수에게 지금 백어택을 주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뭔가 지금 호흡이 잘 맞지 않는 도로공사. 석점 차고요. 어. 3단 넘깁니다. 찬스볼 현대건설 박슬기. 예, 어수선한 틈을 타서 점수를 완전히 또 벌리고 마네요. 20대 16. 녹점 차로 도망가는 현대건설입니다. 뭔가 지금 도로공사가 잘 안 돼요. 예, 지금 작전 타임을 하고 난 이후로 예. 계속해서 지금 점수를 주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예. 김선영 선수를 빼고 김미연 선수를 지금 예, 투입을 하네요. 그렇습니다. 김미연 선수가 지금 경기에 들어왔습니다. 경기당 3득점 정도를 하고 있는 선수인데 기대가 되는 선수입니다. 아웃. 여기서 서브 범실은 좀 아쉬움이 크네요. 예, 그렇습니다. 17세. 상대가 잘 될 때 그 리듬을 조금 자르기 위해서 지금 이제 선수 교체를 한다든지 타임을 하는데 네. 김수지 선수가 거기에 말려들고 말았어요. 그렇군요. 20대 17. 석점 차. 이제 황민경 서브가 좋은 선수들이 이제 황민경 표승준대. 네, 그렇습니다. 아, 서브 아, 예, 득점이에요. 서브 득점. 서브 득점. 20대 18. 박슬기 선수에게 정확하게 직선으로 때리는 볼인데 예. 예, 박슬기 선수 못 견디네요. 사실은 이제 현대건설이 선발이 박슬기가 나와도 수비 때 김주하로 교체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수비가 불안하기 때문에 예. 좀 안 되면 바로 바꿨죠. 아, 이번엔 뚫어내는 양효진. 지금도 예. 대각에서 때리면서 안쪽으로 좀 틀었거든요. 네. 완전히 볼을 방향을 때리면서 바꿨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팀의 주포라 할 수 있는 황현주 선수가 부상 결정하고 있는데 잘 메워주고 있는 현대건설 선수들입니다. 석점 차 왼쪽 빠르게 블로킹 아웃입니다. 예, 김현경 선수 언제나 지금 김미연 선수가 들어갔을 때 상당히 그 도로공사에 도움을 주는 선수죠. 네. 백업 멤버가 들어가서 저렇게 활약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렇습니다. 장선 감독 너무 땀이 많이 나고 있네요. 예.
워낙 박빙의 승부를 이어가고 있고요. 표승주의 서브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예. 서브 득점이나 다름이 없는 볼이죠? 그렇습니다. 하진이 밀어넣으면서 이제 한 점 차가 됐어요. 자, 녹점 차 경기가 어느덧 지금 한 점 차가 됐습니다. 21대 20. 20점이 넘어서 네, 다시 잡작 타임을 했죠? 네. 딱 정해져 있는 거 아니야. 그러고 봐. 볼이 넘어갔어. 볼이 넘어가면 수비를 주워 올리려고 해야 돼. 포기해. 포기하면 안 되지. 바로 하자. 바로 하자. 지금 허현주 감독 입장에서는 분위기 전환 겸해서 지금 작전 시간을 요청을 했는데요. 네. 도롱수가 따라오니까 지금 그 흐름을 자르기 위해서 타임을 걸었죠. 21대 20이고요. 중요한 상황입니다. 3세트. 표승주의 서브. 지금도 강하게 김연경 쪽으로. 양효진. 점수 브라킹 위에서 네, 타점 잡아 때리는 볼이었네요. 두 점 차 쫓기고 있는 현대건설입니다. 오늘 양효진이 높은 타점이에요. 예, 거의 뭐 팀의 주포 역할을 네, 오늘 외국인 해드리죠? 선수의 역할을 네. 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박슬기 서브 예, 박슬기 선수의 또 서브 득점. 박슬기의 서브 포인트가 나오면서 이제 23대 20. 네, 지금 황민경 선수가 주저앉으면서 갖다 손을 댔거든요. 네. 타임을 맞지 않았어요. 박슬기의 서브가 들어가면서 이제 두 점을 남겨놓게 되는 현대건설의 3세트. 받았습니다. 김혜란 올려주고요. 백어택 성공하는 니콜. 네, 앞에 놓고 딱 입맛에 맞는 그 볼이 올라왔네요. 예. 점수는 두 점 차. 네, 정미선 선수, 박설기 선수 바꾸네요. 그러네요. 정미선 선수를 지금 이제 경기에 투입을 했는데요. 네, 박설기 선수가 주로 이제 김주하 선수가 많이 바꾸는데 네. 네, 오늘은 정미선 선수 바꾸네요. 신인입니다. 이번에는 양효진 자 살려냅니까? 3단 넘기는 김혜란입니다. 찬스볼 올려주고 시간차 야나 다시 한번 염혜선이 어디로 양효진을 맞습니다. 네트 타고 아웃. 예, 브라킹 맞고 행운의 볼이 나왔어요. 그렇군요. 24대 21이 됩니다. 아, 네트를 타고 그게 가다가 바깥으로 나가네요. 예, 네트를 타고 쭉 갔거든요. 이 공이 예, 니콜 선수 손에 맞고 안테나에가 맞았네요. 그러네. 24대 21 이제 세트 포인트에 올라서 있는 현대건설입니다. 양효진 받았고 올라갑니다. 왼쪽 대각 공격. 네. 니콜 지금 이제 센터 염혜선 선수가 지금 김수주 선수하고 브라킹을 자리를 바꿔서 브라킹을 했거든요. 예. 낮은 쪽으로 네, 대각으로 손도 맞지 않고 뚫리는 볼이었네요. 공격은 성공을 했는데 상당히 지쳐 보이는 예. 볼입니다. 계속 숨을 몰아쉬고 있습니다. 24대 22. 올려주고요. 이하나. 자, 바운트했습니다. 도로공사 높게 니콜 성공. 손에 맞고 코트에 떨어지는 볼이었죠. 다시 한 점 차. 24대 23. 3위, 4위 박빙의 승부를 연출하는 현대와 도로공사입니다. 김연의 서브 강하게 야나 자 받아냈습니다. 올려주고요. 박민경 그러나 살려내는 현대 어깨 떴죠? 아 이번에는 아, 예. 공격 성공 야나 야나 선수의 손끝에서 예. 세트가 끝났습니다. 3세트는 현대건설이 가져가면서 세트 스코어 2대 1 앞서가는 현대건설입니다.
자, 니콜이 힘든지 굉장히 어려워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그냥 계속해서 허리를 숙이고 있죠. 그렇습니다. 아, 힘들 거예요. 예. 자, 일단은 지금 2세트는 도로공사가, 3세트는 현대건설이 가져가면서 2대1이고요. 양효진의 첫 번째 공격, 4세트가 막 시작이 됐고요. 밀어넣기로 첫 번째 포인트를 올립니다. 양효진 선수가 볼이 올라오면 빨리 때리기도 하지만 또 저렇게 네트에 붙은 볼을 저렇게 살짝 또 페인트를 놓는단 말이죠. 네. 양효진 선수가 거의 외국인 선수급의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도로공사 선수들을 많이 괴롭히네요. 예. 서브시고 약간 불안한데요. 니콜. 그러나 뒤에서 받아냈고요. 올려줍니다. 야나 대각 공격. 김혜란 높게 공이 솟구 쳤습니다. 뒤에서 연타로 안에 뒤. 네, 하준인 선수. 네, 왼손에 걸렸죠? 예. 네, 방향이 완전히 사람 없는 자리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하준인이 밀어넣으면서 동점. 잘 틀었네. 예. 1대1. 강한 서브인데. 예, 서브 포인트죠? 서브 득점 김미연. 김미연 선수가 경기 후반에 이런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언제든지 백업 멤버로 돌아서 네.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하는 선수예요. 자, 이렇게 되면서 네, 전혀 유축기미 없이 아주 샵을 잘해주겠죠? 역전이 됐고요. 김미연 프로배구 2년째를 맡고 있는 김미연 선수입니다. 김미연의 포인트가 나왔는데 지금은 필이 나오는데요. 예. 아웃이 아니냐는 얘기인가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러나 예. 가다가 잡고요. 아, 지금은 지금은 브라켄 걸리고 말았죠? 예, 걸리고 말았습니다. 김수지 선수의 손에 걸리고 말은 네, 니콜 선수. 자, 이렇게 되면서 네, 많이 지쳐 보여요. 그렇습니다. 2세트, 3세트에 지금 3대1까지 네. 황민경 네, 황민경 선수 김윤주아 선수 쪽으로 지금 방향을 바꿨죠? 예. 그러면서 지금은 점수를 말해야 되고요. 지금 니콜 선수가 브라킹 3개 네. 서브 2개 지금 서브 하나만 더 때리면 네, 트리플 크라운을 오늘 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미 저 트리플 크라운을 두 번이나 기록하고 있는 니콜이었습니다. 아, 터치아웃. 예, 손끝 보고 밀어때렸죠. 예, 니콜의 포인트. 다시 동점을 만드는 도로공사입니다. 오세진. 예. 예, 야나 선수가 자리를 바꿔서 니콜 선수 앞에서 지금 브라킹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3대3 동점이 됐고요. 하진님의 긴 서브 주저앉으면서 받았고요. 야나 공격 성공. 예, 야나 선수가 이번에는 니콜 선수를 앞에 놓고 예, 공격을 성공을 시키네요. 예. 역시 이제 황현주 감독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야나의 공격 성공률이 조금 더 올라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적했습니다. 네, 현대에서는 절실하죠. 네. 중앙에서 노블로커. 예, 노블로커 났네요. 조승주의 포인트. 개인 시간차 공격. 네. 좋은 콤비가 나왔어요. 바로 올려주고 지금은 뭐 노블로커에서 조승주의 네. 공격입니다. 김수지 선수가 속았네요. 네. 니콜의 서브. 그러나 이번엔 밖으로 나갑니다. 5대 4. 이게 체력이 조금씩 떨어질 때는 조금씩 빗나가거든요. 예. 좀 더 심호흡을 하면서 천천히 경기를 진행해야 됩니다. 서브 에이스만 있게 서브 득점만 하나 더 추가하면 트리플 크라운이 가능한데요. 아, 이동. 그러나 아웃이 됩니다. 공격. 조승주 실패했습니다. 완전히 지금 브라킹을 의도적으로 보고 때린 볼인데 니콜 선수가 아마 많이 지쳐 보여요. 예. 예, 볼이 떨어지는 볼을 보고 못 쫓아갔죠. 한 손 댄 게 그게 바깥으로 나가고 말았습니다. 6대 4.
두 점을 뒤지고 있는 도로공사고요. 이번에 왼쪽 빠르게 황민규의 공격을 잡아내는 현대입니다. 야나 다시 한번 역시 두 선수가 겹칩니다. 예, 타이밍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네. 황민경 선수하고 지금 이지현 선수가 서로 사인을 미루다가 볼을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7대 4까지 벌어지고 있고요. 지금 타임을 걸었죠? 예. 너무 잘하려고만 해. 우리가 가져야 할 거를 못 가져가다 보니까는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몸으로만 덤비잖아. 정신없이만 뛴단 말이야. 네. 냉정하게 해야지. 네. 네. 미안. 바로. 자, 저거. 네, 정신적인 그런 부분을 조금 지적해주는 부분이죠. 예. 좀 더 냉정하게 경기를 예. 풀어가라는 지시가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저런 이제 체력이 경기가 계속해서 빅게임이 되면은 예. 거의 뭐 에너지가 많이 소모하거든요. 그렇겠죠. 아, 지금도 예. 어렵게 받았고요. 황민경, 그러나 뒤에서 받아내는 현대건설. 백업택이 하나. 아, 성공입니다. 예, 강력한 공격이 들어왔네요. 8대 4까지 도망가면서 4세트 첫 번째 테크니컬 타임아웃에 도달하는 현대건설입니다. 잠시 후에 이어갑니다. 체육관에서 한국도로공사와 현대건설의 시즌 네 번째 맞대결 함께하고 계신데요. 자, 8대 4, 4세트. 현대건설이 앞서가는 가운데 야, 공격 성공하는 네. 니콜입니다. 니콜 선수 많이 지쳤는데도 네. 지금 백아태 좋은 공격이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지금처럼 예. 저렇게 이제 표승주 선수가 오른쪽으로 하나 끌고 오게 되면은 상대방의 네프스 선수가 묶이거든요. 그렇군요. 저럴 때 이제 가운데를 줄하는 아까 그런 주문이었어요. 예. 장성 감독 지시대로 지금 포인트. 아, 그러나 황민경의 서브가 밖으로 밀렸네요. 예. 그대로. 사실은 이제 좋은 경기를 하려 그러면 서브가 좋은 그런 무기를 갖고 있는 선수들이 오랫동안 서브를 때려주는 게 유리하거든요. 그렇죠. 점수는 6점 차. 오른쪽에서 표성주 성공이 표성주 선수. 이제 저렇게 높은 볼 또 뭐 빠른 볼 아주 볼을 잘 다루는 선수예요. 네. 이 도로공사는 역시 이제 표성주, 황민경, 니콜 이런 선수들이 서브가 참 좋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터져야 경기하기가 편하죠.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황민경과 표성주는 지금 연달아서 서브를 지금 넣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9대6. 아, 지금도 살짝 넘어왔고요. 중앙에서 밀어넣기. 자, 받아내는 니콜. 네트 위. 공격 성공 김미연. 아, 김미연 선수.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네. 예, 날카로운 공격을 했네요. 김미연 선수가 경기에 불을 다시 당기는 예.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 양유준 선수를 놓고 대각을 뚫었거든요. 예. 9대 7이 됐고요. 시네트 살짝 타고 양효진 중앙 성공입니다. 아, 센터에서 저 양쪽 코너를 보고 볼을 저 때리는 볼 정말 수비핵이 까다로운 볼이죠. 예. 양효진 선수 포인트가 나면서 10대 7 4세트 앞서가고 있는 현대건설입니다. 네트 타고 들어왔습니다. 왼쪽 빠르게 직선이죠. 아주 빠른 스윙이네요. 볼이 속도가 있기 때문에 브라킹이 걸르지 못하면 수비하기 네. 어렵죠. 정말 빠른 공격. 예, 염혜선 선수 앞에서 완전히 들어가는 정면에서 직선으로 들었습니다. 잘 뚫었네요. 10대 8에서 올려주고요. 중앙에서 이번엔 블로킹 아웃입니다. 야, 그리고 브라킹에 맞고 또 바깥으로 라인 밖에서 나가는 볼이네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타이밍이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예. 아주 뭐 블로킹이었습니다만 밖으로 나가면서 11대 8, 석점 차. 양효진의 서브입니다. 약간 짧고요. 니콜.
2점까지 날려봤습니다만 잡지 못합니다. 지금 박슬기 선수 예. 충분히 좋은 수비를 할 수 있었는데 불구하고 컨트롤이 안 됐어요. 그렇군요. 가슴으로 오는 예. 볼을 저렇게 되면은 다른 옆 사람 힘들게 하거든요. 그렇군요. 자기 앞에 몸에 근처에 오는 볼은 수비를 해내야죠. 예. 네, 오지영 선수. 서브 좋은 선수인데요. 네. 11대 9. 네트 타고 들어왔습니다. 석공. 이동석공이 잡혔고요. 연타로 넘기는데 다시 한번 하준님. 아, 그러나 현대 왼쪽 이하나 공격 성공. 이거는 하준님 선수가 확실하게 볼을 처리해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결국에는 수비라인에 걸리면서 야나의 그 공격이 도로공사의 코트에 떨어지면서 예, 실점을 하고 마네요. 하준님 공격을 끝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쉬운 볼은 쉽게 처리를 해줬어야죠. 예. 12대 9. 아, 지금은 네트 타고 들어오면서 서브 득점 염혜선. 지금도 완전히 볼이 속도가 네트에 맞으면서 한 타임 꺾이면서 죽었죠? 예. 따라 전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체력이 계속해서 시합을 하니까 많이 양쪽 다 지금 선수들이 떨어져 있네요. 그렇군요. 오나라 도로공사는 지금 지난 6일 동안 세 번째 경기거든요, 오늘이. 예, 그렇습니다. 먹게 오른쪽 니콜. 이제 네트에 조금 붙었는데 그 볼을 예, 따로 들어오면서 직선으로 지금 야나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그런 공격인데 이것을 뚫어내네. 그렇습니다. 13대 10 다시 추격하는 도로공사고요. 하준미의 서브 올려주고요. 중앙에서 야나. 야나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센터 쪽의 공격 예, 가볍게 공격을 성공으로 이어가는. 그렇습니다. 야나가 오늘 표승주 선수 앞에서 뚫었습니다. 14대 10. 아, 중앙속공 네, 표승주. 지금은 표승주 선수 자기가 서브 리치브를 하고 이재현 선수와 콤비네이션을 이뤘죠. 예. 상당히 어려운 공격인데 그렇습니다. 네, 좋은 공격을 합니다. 표승주 선수가 오늘 또 점수를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습니다. 석점 차. 니콜의 서브 득점. 예, 서브 득점. 아, 이렇게 지금 예 트리플 크라운이죠. 예, 트리플 크라운이 되죠. 예. 시즌 지금 니콜 세 번째 예. 시즌 아, 6호. 아, 지금은 강력한 서브가 들어갔네요. 박슬기 선수가 컨트롤이 안 됐네요. 예, 다시 또 올려주고요. 야나 그러나 여기서 아, 예, 범실이 지금, 나오는데요. 예, 라인 밟았죠? 공격 라인을 침범했습니다. 예, 라인을 밟았네요. 예. 자, 이렇게 되면서 또 다시 또 점수차를 줄이고 있는 도로공사입니다. 도로공사가 지금 점수를 줄이면서 라인을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니까 한정적이니까 못지게 지금 잘하고 있는데 지금 부담 갖지 말고 그 서브 강하게 때리면 올려놓고 저 뭐야 그냥 줘 맡겨 어쩔 수 없어. 근데 자 일단은 지금 분위기를 한번 바꾸는데요. 니콜의 강한 서브. 그렇죠. 네, 황현주 감독이 타임을 지금 한번 잡고 가죠. 예. 아, 이때 이제 서브를 천천히 가져가야 됩니다. 그렇군요. 14대 13. 한 점 차가 됐습니다. 니콜 다시 강한 서브 올려줍니다. 네트에 붙었는데요. 다시 한번 또 올라갑니다. 박슬기 전해기 그러나 살립니다. 황민경 연타. 현대건설 다시 한번 오른쪽 블로킹. 야나가 살리고 여기서 네, 지금 더블 컨택이 나오는군요. 야나 선수 아쉬운 동작이 나왔네요. 14대 10에서 14대 14 동점을 허용하는 현대건설입니다. 아, 여기서 더블 컨택이 되는군요. 자, 동점 상황에서 계속되는 니콜의 서브. 중앙
틀어서 공격 성공하는 김순희. 상당히 각이 많이 나는 공격이었네요. 네. 어택 지금 가운데 2m 선상에 볼이 떨어졌거든요. 보세요. 아, 손목만 갖고 때렸어요. 거의 지금 나오기 힘든 각도인데요. 그렇습니다. 저는 공격이 각은 많이 안 나는 각이거든요. 예. 15-14. 아, 여기서 서브 범실이 나오는 김수지입니다. 공격을 잘 해놓고 나가서 서브를 범실하고만 해요. 예. 자, 이번 세트는 현대건설의 분위기였는데 다시 15점대 들어서면서 동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동점을 많이 이루네요. 예. 황민경 15-15에서 서브를 넣었습니다. 뚝 떨어지는데요. 서브 득점 이어지는 이현 선수 역전입니다. 첫 볼을 받는 볼이 불안한 것을 넘어오는 거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공격으로 받았습니다. 예, 계속해서 끌려가던 경기 16-15로 뒤집는 도로공사입니다. 16-15 도로공사가 한 점을 앞선 가운데 4세트 진행되고 있습니다. 황민경이 계속되는 서브. 아, 예. 황민경 선수의 서브 득점. 황민경이 계속해서 지금 서브 포인트를 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17-15가 됐어요.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14-10까지 몰렸었는데 계속 역전하면서 박슬기 선수 목적타죠? 그러네요. 예, 결국은 못 버티고요. 예. 바쁘네요. 교체돼서 들어왔습니다. 자, 황민경. 지금도 공격하지 못합니다. 넘겨줬고요. 찬스볼 올라갑니다. 백어택 살려냈고요. 여배선이 언더토스. 그러나 넘기지 못합니다. 이게 오바되고 마네요. 다시 포인트를 허용하는 현대건설 18-15. 저기 이제 포함 표수를 할 때 대부분이 오버핸드보다 컨트롤이 잘 안 되거든요. 예. 될 수 있으면 세타는 포함 표수보다는 오버핸드로 가는 게 좋죠. 예. 자, 이렇게 되면서 지금 오히려 점수를 쏙 점 뒤지고 있는 현대건설 홍현주 감독입니다. 한 자리에서 서브 리시브 받으니까 해볼 게 없이 계속 떨어지잖아.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가 안 하면 두 번째, 세 번째 갈 게 없다니까. 네. 기본부터 알아, 기본부터. 네. 우리가 뭘로 이길 거야? 서브 레시피가 돼야 우리가 속공을 하든 뭘 하든 할 거 아니야. 네. 결국 서브 레시피에 대한 지적인데요. 네, 뭐 그것이 안 되면은 공격을 가져갈 수가 없죠. 네. 네. 이제 배구 선수라 그러면 그런 이제 기분은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팀에 보탬이 되는 선수가 되어야 되겠죠. 예. 자, 18-15 점수차를 벌려놓고 있는 도로공사. 황민경이 계속 서브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이번엔 서브가 밖으로 나갑니다. 저것 때문에 타임을 걸었는데 말려들었어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일단 작전 시간의 시기는 아주 적절했군요. 예, 성공했습니다. 네. 점수는 두 점 차. 김주하의 서브. 바락고요. 올라갑니다. 왼쪽 빠르게. 김미아로 들어가면서 직선으로. 예. 참 코스가 어려운 코스인데 지금 들어가면서 직선으로 뚫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공은 참 도로공사는 레프트 자원들이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키는 크지 않지만 예. 테크닉이 좋은 선수들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허승주 받았고요. 양효진의 공격이 성공됩니다. 지금도 센터에서 완전히 탁점을 이용한 공격. 아주 좀 까다로운 공격이네요. 다시 또 추격. 예, 가운데서 가장 각이 많거든요. 네. 이 양효진 선수가 이쪽 저쪽 뭐 페인트. 예. 뭐 오늘 마음 놓고 공격을 하네요. 양쪽을 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19-17. 쫓기는 도로공사 왼쪽 다시 한번 김미야. 지금도 직선. 오늘 김미연 선수 뭐 거의 100%예요. 네. 뛴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만 네. 성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한테 올라온 볼은 거의 다 지금 포인트로 이어가고 있거든요. 예.
하면서 20점에 먼저 도달해 있는 도로공사고요. 올려줍니다. 양효진의 공격 성공. 네, 터치아웃. 지금도 손에 맞고 나갔죠? 20대 18. 쪽에서 하준님의 예, 사진 가운데 에로 빠지는 볼인데 결국에는 백에서도 그 볼을 수비를 못했네요. 네. 점수는 두 점 차. 양효진의 서브 올라갑니다. 바로 직선 대각 공격. 대단하네요, 김미연. 예, 지금 김미연 선수 7득점. 예. 100%예요. 대단합니다. 세터가 또 그만큼 예, 공을 예, 많이 주네요. 주고 있고요. 예. 성공을 시키고 있는 김미연 선수. 21대 18에서 강한 서브 올라가고요. 야나 자 블로킹에 걸려서 다시 들어왔습니다. 야나 대각 공격 성공. 지금은 대가 돌아냈어요. 한 점을 만회하면서 두 점 차. 김혜란 선수가 이제 저런 볼을 볼 때 정면으로 서야 되는데 조금 아하. 안쪽으로 따라갔었거든요. 그렇군요. 라인을 감싸고 들어와야 되죠. 21대 19. 네. 네. 김진희 선수를 놓고 예. 지금 브라킹을 조금 높이죠. 그렇군요. 김진희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두 점 차. 아, 아 여기서 서브 범실 염혜선. 이게 네트에 맞고만 해요. 22대 19. 최육 선수, 이보람도 예. 같이 두 명을 한꺼번에 바꾸죠. 블로커를 좀 보강하는 거겠죠. 예, 김주아 선수하고 다시 김민희 선수 바꿉니다. 그렇습니다. 점수는 3점 차고요. 자, 과연 현대건설이 이 점수를 극복하고 오늘 경기를 끝낼지 아니면 도로공사가 파이널 세트까지 갖고 갈지요. 최연하게 서브 중앙에서 지금은 따라가는 반대로 볼을 때렸어요. 네. 지금 사실 앞쪽을 다 보게 되는데 야나가 가운데서 지금 공격을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예. 들어가는 반대 바깥쪽으로 볼을 때렸습니다. 점수는 22대 20. 아, 여기서 또 서브 범실 야나. 공격을 전유해서 저렇게 잘 해놓고 백에 내려가서 서브 범실. 참 아쉬운 지금 상황입니다. 결정적인데요. 네. 이제 속점 차가 되는 현대건설이고요. 다시 서브가 좋은 리콜입니다. 23대 20. 아, 리콜 선수의 이것도 네트에 때리고 마네요. 서브가 중요하지만 아, 이 범실에 나와서는 안 되는 시점인데요. 그렇습니다. 20점이 넘으면 지금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범실은 아쉽죠. 네. 큽니다. 두 점 차. 김수지의 서브. 받았습니다. 올라갑니다. 오른쪽 표승주 바로 때리는. 자, 그러나 받아내는 도로공사. 여기서 연타로 넘기는 니콜 찬스볼 시간차 개인 시간차 성공합니다. 지금도 개인 한 번 더 섰다 시간차. 아, 그 가운데 오늘 도로공사 선수들 참 많이 먹네요 저번에. 예. 23대 20에서 이제 한 점 차. 정도로 이재은 세터에게 기대하는 부분이 큰데요. 예. 지금은 이제 니콜 선수가 센터 수비이기 때문에 손 들고 나가면은 페인트를 잡아줘야 되죠. 네. 예. 23대 22. 아무래도 오늘 지금 이제 도로공사 입장에서는 양효진 선수에게 먹는 포인트가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야나 선수가 조금 부진한 그 부분을 네. 통나는 오늘 황현준 선수가 샵을 못 뛰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결정한 그 부분은 오늘 아주 잘 메꾸고 있네요. 언더토스로 올리고요. 니콜 직선 아웃. 예, 아웃이죠. 이렇게 되면 동점입니다. 니콜의 공격 범실 23대 23. GS 칼텍스한테 예. 질 때도 저 마지막 볼. 저 범실로 사실 3대 1로 역전 당했거든요. 그렇죠. 트라우마가 4라운드 첫 경기였는데요. 그렇습니다.
23대 23. 다시 리콘 블로킹에 떨어졌어요. 역전. 양효진의 블로킹. 거미손 양효진의 블로킹이 나왔습니다. 아, 정말 좋아요. 예. 아, 역전시켰어요. 역전 블로킹이 나왔습니다. 이제 세트포인트의 현대건설. 자, 이대로 경기를 끝내는 매치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요. 아, 여기서 리콜의 공격. 리콜. 네, 빼가테 성공하면서 24대 24. 또 큐스를 만드네요. 그렇습니다. 아, 오늘 여러 번 동점을 많이 이루네요. 예, 3세트, 뭐 2세트 지금 그 계속 듀스를 10번이나 갔었는데요. 4세트 듀스 바로 넘어오는데요. 자, 높게 니콜 받아내는 염혜선 언더토스. 이번엔 이하나 역시 받아내는 도로공사. 뽑아주고 중앙에서 다시 김연경 수비됩니다. 이하나의 공격 터치아웃. 예, 그게 맞고 다시 역전. 야, 터치아웃이 되네요. 김미연 선수의 전에 맞고 이제 키가 조금 적은 선수들이 핸드캡이 바로 저런 부분이에요. 네. 공격은 되는데 이 브라킹이 아무래도 키가 작기 때문에 높이가 약거든요. 니콜 쳐냅니다. 다시 리우스 조금 맞고 뒤로 엔드라인 바깥으로 튀어나가는 볼입니다. 25대 25. 자, 오늘 경기는 뭐 매 세트가 지금 20점대 후반에 박빙의 승부입니다. 네, 오늘 아주 뭐 경기 상당히 길지어네요. 그렇습니다. 25대 25 동점. 아, 표승주의 서브 실패. 아, 이걸 네트에 때리고 마네요. 26대 25. 아, 지금은 한 점 싸움이기 때문에 예. 계속 듀스 어게인을 가기 때문에 볼 하나하나 신중하게 달아야 됩니다. 그렇죠. 다시 경기를 끝낼 수 있는 현대건설입니다. 매치 포인트. 올려주고요. 때립니다. 그러나 뚫어냈습니다. 니콜. 양효진의 손에 맞고 현대 팀의 코트로 떨어지는 볼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손을 조금만 넓혔으면 어떨까 싶네요. 예. 예, 그게 양효진 선수도 되게 아쉬워네요. 교수 상황에서 중앙 양효진. 자, 이번엔 받아내는 도로공사. 어디로? 니콜에게 직선 공격 성공. 예, 직선으로. 야, 어려운 상황을 또 넘겼어요. 27대 26. 자, 매치 포인트 상황에서 일단은 이번에는 포인트 올리면서 앞서가는 도로공사입니다. 27대 26. 이재현의 서브. 김연견, 염혜선, 이하나 블로킹. 다시 올립니다. 이하나 대각 공격. 자, 김혜란의 디그예요. 니콜 다시 한번 올려줍니다. 니콜 블로킹. 다시 또 올라갑니다. 세 번째 니콜 직선 세트 끝납니다. 김혜란 선수의 예, 브라킹의 그 커버. 아, 팀을 예, 5세트로 가지고 가네요. 대단한 접전을 예. 펼친 도로공사와 현대건설. 4세트까지는 모자랍니다. 5세트로 가시죠. 4위 현대건설과 3위 한국도로공사의 시즌 네 번째 맞대결. 정말 대단한 승부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세트스코어 2대 2가 됐기 때문에 도로공사, 그러니까 현대 입장에서도 이겨도 지금 승점을 다 챙기지 못하는 네, 그런 상황이 되고요. 2점밖에 못 챙기죠. 도로공사는 1점 일단 챙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과연 이제 어느 팀이 한 점을 더 가져갈 수 있느냐. 마지막 파이널 세트 5세트까지 왔습니다. 짧게 이재현의 서브. 중앙에서 시간차. 그러나 받아냅니다. 올려주고요. 오른쪽 니콜 성공. 첫 볼은
니콜 선수의 손에 이어서 1점 먼저 가져가네. 첫 번째 포인트를 올리는 도로공사고요. 자, 1세트 그리고 3세트를 가져갔던 현대건설이고요. 정미선이 뛰고 있습니다. 아, 직선. 김주아의 공격이 아웃이 됐습니다. 모처럼 김주아 선수에게 준 볼이 사이드 라인을 벗어나고 말았어요. 자, 이렇게 되면서 일단 점수를 15점에 이제 5세트는 끝나니까요. 초반 중요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초반 리듬이 상당히 중요하죠. 개인 시간 차. 이번에 김혜란 받았습니다. 올려주고요. 김미연. 다시 하준님이 올립니다. 이번에는 니콜이 오른쪽에서 터치아웃을 만듭니다. 일단 공격하는 쪽이 유리하거든요. 예. 양혜진 선수의 손을 맞고 뒤로 엔드라인을 길게 나가는 볼이었네요. 3대 0에서 황현주 감독입니다. 왜 따라 붙이라고 그랬잖아. 괜찮아. 서브 레시브 되잖아. 서브 레시브 되면 뭐야. 보통은 뒤에 따라 붙이 빼내란 말이야. 자꾸 안 돼. 저희 상대가 뭐 하는 이한테 올라가고 이미 알고 있잖아. 그러면 붙이는 분 뒤에 걸 쓰고 빼내라고 그랬잖아. 여배선 세터에게 공격에 대한 네, 지시를 공격, 하는 것 같은데요. 예, 패턴에 대한 주문이죠. 예. 너무 이제 지금 상대에게 보이는 그런 공격이다라는 얘기죠. 네, 지금은 뭐 이제 5세트이기 때문에 세터의 입장으로서는 결정을 낼 수 있는 사람에게 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군요. 오늘 성공률이 좋은 그 양유진이니까요. 그렇습니다. 백악 공격 받아내는 김혜란이고요. 다시 니콜. 연속 포 직선 또 뚫렸죠? 예. 일단 5세트의 초반의 흐름은 도로공사 쪽이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직선 쪽 그리고 대각선을 보면서 연속 포인트. 정미선 선수의 손에 맞고 직선이 뚫리는 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초반 4대 0까지 벌어지고 있고요. 왼쪽 빠르게 정미선의 공격 받아냈습니다. 김미연 살려내는 야나 높게 중앙에서 밀어넣기. 서 넘깁니다. 자, 연타 위험했고요. 양효진의 공격이 성공됩니다. 양효진 선수가 좀 떨어졌는데 그 볼을 예, 하준님 선수의 손에 맞고 예, 꺾이는 볼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한 점. 오래간만에 첫 점수로 만회를 했습니다. 4대 1이 됐고요. 김주아의 서브, 점프 서브가 들어왔고요. 니콜 아웃입니다. 맞지 않았죠? 맞지 않았어요. 니콜의 공격 밖으로 나가면서 범실. 브라킹 위에 예. 통과되는 볼이었는데 맞지 않았네요. 니콜은 지금 들어오지 않았냐는 얘기를 하는 것 같긴 한데요. 그러나 지금은 아웃입니다. 올려주고 오른쪽에서 김미연. 네, 김미연 좋아요. 포인트를 올려놓는 도로공사 5대2. 김현 선수가 이런 역할을 해준다면 참 어창선 감독으로부터 많은 예쁨을 받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김선영 선수 또 다른 선수들과의 이제 그런 경쟁 네. 그런 감정이 있다는 것은 좋죠. 그렇습니다. 5대2 김현의 서브 잘 받았고요. 올라갑니다. 백업택 야나 그러나 받아냈습니다. 바운드가 됐고요. 올려줍니다. 니콜 이번에 왼쪽 다시 염해선 중앙에서 양효진 이번엔 아웃입니다. 이번엔 아웃. 너무 많이 틀었네요. 네. 아 초반에 점수가 좀 많이 벌어지는데요. 6대2까지 벌어집니다. 15점으로 진행되는 5세트 넉점 차. 김미연 아 이번엔 서브 범실. 아, 이게 너무 조급했네요. 예. 6대3이 됐고요. 유보람 선수가 다시 황민경으로 교체됐습니다. 정미선의 서브. 5세트에서는 서브 포인트도 중요하지만 네. 범실을 줄여야 되거든요. 그렇죠. 못 봐주고 중앙에서 니콜이 나와서 그러나 바운드가 됐습니다. 올려주고 왼쪽 야나 살리지 못합니다. 야나의 공격 성공. 네, 점수를 이제 두 점 차로 좁혔습니다. 네.
6점 차가 이제 어느덧 2점 차가 됐고요. 6대 4 작전 시간 박상선 감독. 타이머를 안 볼 수 없죠. 내려오는 빠르니까 턱이 돌리고 배 돌리니까 다 받쳐주라는 소리 하잖아. 턱을 당겨야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타이밍 빠르잖아 지금. 네. 해주고 니콜 업게임 빼고 빨리만 좀 빨리만 되라 그래. 먼저 하준임 선수의 블로킹 그 타이밍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예, 턱이 들려 있다고. 예. 예, 그 턱이 들리면 상대방 블로킹 타이밍을 못 보거든요. 예. 임팩트 되는 그 순간을 끝까지 봐야 되는데 그 부분을 지적을 지금 하고 니콜 선수 이제 마지막 이제 볼 때릴 때 타점 나와서 이제 힘들게 때려야 하는데. 예. 받았고요. 올라갑니다. 하준임의 속공. 네, 하준임 선수 보이지 않다가 5세트에서는 예, 속공을 이진 선수가 하나 주네요. 예. 하준임이 첫 번째 공격이 막히면서 좀 잠잠했었는데 5세트 포인트 올렸습니다. 7대 4. 오지영 선수가 서브를 넣기 위해 들어왔고요. 강한 서브. 받았고요. 염혜선 중앙에서 밀어넣기 성공. 저거를 또 먹었어요. 어창선 감독의 표정이 예. 일그러질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이면 사실 지금 2시간 이상 시합을 뛰고 있거든요. 예. 뭐 지치기는 마칠 반이에요. 그렇습니다. 힘든 건 마칠 반입니다. 계속 같은 그 선수의 같은 플레이를 지금 실점을 하니까요. 예. 손 들고 올라가면 전진이 돼야 되죠. 예. 양효진의 점프 서브. 올라갑니다. 이동. 그럼 중앙에서 공격 성공하는 니콜. 지금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니콜. 브라킹을 잘 통과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20대 손 맞고 로에 떨어졌습니다. 자, 8대5 상황에서 8대5 상황에서 이제 자, 일단 포트 체인지를 했고요. 이제 오늘 경기 끝낼 수 있는 5세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민종 선수가 들어갔다 나왔고요. 네, 브라킹 때문에 들어갔다 네. 나왔죠. 염혜선 선수가 다시 들어왔고요. 과연 어느 팀이 승점 2점을 챙길지. 니콜의 서브 뚝 떨어졌는데요. 받았고 이동 김수지. 네, 오늘 다른 경기에 비하면 김수지 선수가 오늘은 상당히 공격을 잘해주네요. 예, 8대6. 김수지의 공격이 성공되면서 과연 분위기 전환을 할 수 있을지요. 현대건설. 염혜선. 약간 긴데요. 자,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올려주고 야나 직선. 여기 지금은 브라킹 위에요. 8대7. 네트에 오히려 붙은 볼이 키가 적은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브라킹 위로 들어가는 그런 볼이었네요. 그러네요. 예, 빠져나오면서 녹점차 경기가 지금 한 점차가 됐어요. 예, 바짝 따라 붙었어요. 예, 역시 작전 시간을 부르지 않을 수 없는 장선 감독입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해서 애들한테 자신감을 주고 딱딱 준비시키면 그런 말아. 이게 가장 중요한 거 하나 말아. 7에서 작전 시간을 요청해 더 차서 감독이고요. 예, 지금 또 이제 이재현 선수에 대한 어떤 그 볼 안배에 대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네. 사실 감독의 입장으로서는 그렇죠. 누구에게도 올려줘서 포인트를 내면 할 말이 없는데 네. 포인트가 안 났을 때는 자꾸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세터들에게 많은 주문이 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8대 7 박빙의 승부 추격하는 현대건설이고요. 깁니다. 아, 이번에는 공격 성공됩니다. 우선 이재현 선수 아주 싱글 토스 잘 잡았네요. 약간 지금 그 서브리시가 길었는데요. 네, 넘어가는 볼이거든요. 지금 황민경 선수가 이제 이렇게 부상으로 인해서 시합을 조금 뛰지 못하면서 서브 리시브에 대한 그런 감각들이 좀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고요. 지금도 컨트롤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 7. 자, 도로공사. 황민경.
받았습니다. 올려주고요. 중앙에서 야나. 자, 니콜의 수비고요. 왼쪽 약간 붙은 공인데요. 김미연. 자, 여기서 실점 9대 8. 야, 아쉬운 그 볼이 나왔어요. 네. 지금 네트에 붙었는데 푸싱을 하니까 김수진 선수가 바퀴를 빼버렸거든요. 손을 뺐네요. 예, 그러니까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백업행. 아, 니콜 지치지 니콜 않습니다. 백악해. 오늘 뭐 40점 넘게 득점에 트리플 크라운까지 달성한 니콜입니다. 대단하네요. 네, 김윤옥 선수로 교체가 되고요. 하준님이 다시 전위에 복귀합니다. 10대 8. 자, 과연 어느 팀이 오늘 경기 승리로 마침표를 찍을지요. 올라갑니다. 아, 정미선. 아, 예, 정미선 선수 루키인데요. 예, 과감한 공격을 합니다. 어, 아, 지금 파이널 세트요. 예. 예. 사실 루키가 이런 상황에서 대담하게 때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 지금 근영여고의 GS칼텍스의 네. 이성 선수 같은 동기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근영 선수 출신들이 아주 대담한데요. 그러니까요. 10대 9 한 점 차. 쫓기는 도로공사. 니콜 블록킹! 아, 예, 양효진 선수에게 또 걸리고 마네. 양효진의 결정적인 동점 블록킹. 아, 10대 10. 이거 브라킹 크네요. 8대 10으로 뒤지던 현대건설이 이제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아, 깨끗한 브라킹 나왔죠? 예. 양효진의 블록킹 포인트. 네, 오늘 7개째 브레이크. 대단합니다. 네. 다시 한번 패스 포인트. 그러나 블록킹에 걸렸고요. 이번엔 오른쪽에서 터치아웃을 만들어내는 니콜입니다. 백아태 득점. 11대 10. 다시 도망가는 도로공사. 김주아가 다시 들어오고 있습니다. 과연 두 팀 간의 네 번째 맞대결은 어느 팀이 승리를 가져갈지요. 이재현의 서브 올라갑니다. 중앙에서 양효진. 아, 양효진 동점. 아, 오늘 양효진 선수 활약이 대단합니다. 11대 11. 오늘 양효진 선수 38득점. 대단하죠. 예. 김주환의 서브가 들어갔고요. 어디로? 왼쪽에서 대각 공격 성공하는 니콜. 니콜. 니콜도 오늘 42점이에요. 45득점. 예. 대단하네요. 대단해요. 12대 11. 마치 니콜과 양효진 예. 대결을 하는 듯한. 그렇습니다. 두 팀의 경기. 김미연의 서브 강하게 라인 쪽. 올려주고 중앙에서 양효진이 밀어넣기. 이재현 받았습니다. 언더토스. 니콜 바운드 됩니다. 다시 올려주고 염혜선 세팅. 야나. 예, 야나. 결정적인 포인트를 야나가 올립니다. 12대 12. 약간 이제 선수들도 지친 기색이 역력한데요. 야나의 백어택. 아, 이건 잘 때렸네요. 12대 12. 정미선의 서브. 김혜란. 이재은 중앙에서. 그러나 다시 한번 겹칠 뻔했습니다. 아웃이에요. 예, 이게 아웃이 나가네요. 역전. 이게 아웃이 나가면서 역전이 지금 됐네요. 하하, 이 5세트 10점이 넘은 상황에서 역전을 허용하는 도로공사입니다. 니콜의 범실. 오늘 40점 이상입니다만은 10개가 넘는 15개의 범실을 기록하는 니콜입니다. 13대 12. 다시 쫓아가서 받아냅니다. 올렸고요. 좋은 수비가 나왔네요. 야나 다시 한번. 니콜. 터치. 네, 맞고 타치아오. 다시 동점. 46득점 44%. 대단하네요. 예, 오늘 대단한 활약입니다. 예. 계속 한 점 한 점 주고받죠? 자, 이제 남은 두 점인데요. 예. 어느 팀이 경기를 끝낼지요. 아직 규수의 변수도 남아있습니다. 올려주고 중앙에서 시간차. 아, 양효진. 양효진 39득점 54%.
대단하네요.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매치 포인트 14-13. 오늘 황현주의 부상으로 양효진이 더 많은 힘을 내고 있습니다. 14-13. 브라징하는 사람들이 세브 레시브 잘 되면은 속공수 앞에 문제가 브라킹에 그러고 나서 무릎 재현이가 무릎 쓰면 이코란테 올라 빨리 따라오 그런 수비하라고 알았어. 센터 수비 맞고 치는 거 보고 센터 수비 맞고 치는 거 보고 오케이. 네. 한 점을 남겨놓고 지금 작전을 예, 요청했어요. 지금 수비 대응에 대한 주문이거든요. 예. 아 틀림없이 니콜로 올라갈 것이다. 아, 지금 수비 대응에 대한 그런 주문이었습니다. 자 현대건설 예. 매치 포인트 양효진. 오늘 대단한 활약을 펼치고 있는 양효진 선수가 서브를 집어넣었습니다. 양효진의 서브. 3점 이렇게 경기가 끝이 납니다. 오늘 한 경기 최다 득점 40득점을 하면서 대단하네요. 예, 오늘 2시간 반이 넘는 경기를 예, 승점 2점을 보태면서 마지막 경기 막판 역전하는 것이 승리 요인이 됐네요. 세트스코어 3-2 현대건설이 승리를 네. 거뒀고 도로공사 선수들은 좀 아쉬움이 크겠어요. 그렇습니다. 아, 오늘 현대는 일단은 3연패를 끊는 네. 그런 경기였고 승점을 2점을 챙기면서 그렇습니다. 예, 3위와의 그 경기를 조금 간격을 좁히면서 다음 경기를 편하게 갈 수 있게 됐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현대건설과 한국도로공사의 시즌 네 번째 맞대결 현대건설이 파이널 세트까지 가는 접전 끝에 승리를 거뒀습니다. 오늘 중계는 여기서 모두 접도록 하지요. 김철영 의원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는 다음 중계 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방송은 NH 농협과 함께합니다.